평소에 아니면 아이씨. 오늘 김쪽 상담소 그냥 나한테 내가 차에서 너 우는 거 따라해봐. 이거 선물을 30분한테 드리려고 하거든. 많이 주네. 제가 이거 선물을 어떻게 받는지는 댓글로 이렇게 달아놓을게요. 참여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뭐 오늘 이제 두 번째 게스트로 네. 오영주 씨 소개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처음 소개드리는데 김쪽 상담소에 게스트로 나온 오영주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 누나도 유튜브를 하잖아. 유튜브 소개 한 번만. 네, 저는 유튜브를 벌써 시작한 지 4, 5년이 된 것 같고요. 패션도 하고 이런 비슷한 인터뷰 같은 컨텐츠도 했었고 네, 브이로그도 하고 그렇게 오영주라는 이름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쪽 상담소 이름 좀 탐나네요. 이름 좀 탐나? 주쪽도 이상하고 이거는 아, 뺏을 거야? 기억자만 쓸 수 있는 거예요. 아니 영주 누나가 그 내 거를 탐을 좀 많이 내더라고. 그러게. 아까도 악세사리도 그렇고 그러는데. 가방도 그렇고 그 영주 누나가 아까 팔찌 탐난다고 얘기를 맞아. 했었는데 요거 이거 간단하게 소개하면은 요거 지금 제가 진주 팔찌 얇은 거 차고 있는 건 제가 지금 요즘에 만들고 있는 팔찌인데 근데 요거 말고 이제 지금 제가 차고 있었던 이 얇은 뱅글 팔찌는 여기 베흐트라는 브랜드에서 선물을 주셨어. 그래서 구독자 이벤트 할 때 또 구독자분들한테 이렇게 선물 드릴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셔가지고 지금 내가 차고 있는 요 그 반지랑 팔찌 요거 두 개가 이제 베흐트라는 브랜드 제품인데 우리 구독자분들 이름이 규독자야. 규독자? 규독자분들 저희 너무 지금까지 저 너무 봐주시고 해서 너무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이거 선물을 30분한테 드리려고 하거든. 많이 주네. 반지 15분, 팔찌 15분 해서 총 30분한테 선물을 드릴 거고 네. 그래서 오늘 이렇게 가져왔거든요. 네. 제가 이거 선물을 어떻게 받는지는 댓글로 이렇게 달아놓을게요. 그러니까 많이 참여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그리고 이거를 오늘 영주 누나가 왔으니까 영주 누나한테도 선물로 저 지금 차와 되나요? 그럼. 이것도? 이렇게 조절이 가능하구나. 맞아. 오픈링이랑 오픈 팔찌이기 때문에 사이즈나 이런 거 상관없이 찰 수 있어. 내가 이거 되게 레이어링 하기 좋을 것 같아. 나 이런 팔찌 없었거든. 진짜? 응. 내가 가지고 있는 반지랑. 그래 누나 액세서리 되게 많이 한다. 오늘 힘 좀 줬어요. 규민이 채널 나온다고. 근데 이쁘다. 잘 어울린다. 진짜. 그러면은 요거 팔찌랑 반지는 우리가 구독자분들 우리 교독자분들이 신청해 주시면 나눠서 받을 수 있게 할 테니까요. 지금까지 구독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베흐트랑 같이 준비했으니까 네. 많이 신청해 주세요. 사실 남녀 공용을 다 쓸 수 있는 것 같아 아이템이. 맞아. 저도 너무 좋아하실 것 같아 남성분들. 얇아서 여성한테도 되게 이쁜? 그치? 많이 신청해 주세요. 또 이렇게 열심히 하라고 뇌물을 딱 시작 전에 주시네요. 아, 또 사람 마음을 또 잘 알아.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한번 얘기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네네. 우리가 이렇게 같은 그림에 있는 것 자체가 그치. 약간 이 세계관 충돌처럼 약간 그런 느낌이 있긴 하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만났는지 한번 누나가 한번 설명해 줄래? 그 하나생명에서 초청받아가지고 이제 샌프란시스코 출장을 가게 되었는데 그때 맞아 너가 온다고 들었던 것 같아. 누구누가 온다고 들었는데 그때가 되게 환승연애 2를 너무 진짜 잘 봤거든. 그래서 약간 신기하기도 했어. 근데 되게 처음에 낯가려가지고 아 제가 낯을 진짜 많이 가리거든요. 너 원래 그래? 근데 그래서 지금 약간 누나를 대할 때랑 그때 대할 때랑 맞아. 완전 다르지 않아? 완전 달라. 그치? 그래서 요새 느꼈는데 아 규민이는 조금 시간이 필요한 스타일이구나라는 걸 좀 느끼는 것 같아. 누나는 근데 똑같았어. 처음 만날 때나 지금이나 누나 낯을 안 가리는 스타일이지. 많이 안 나도 좀 가리긴 하는데 너에 비해서는 그치. 거의 종이짝이지. 난 낯을 진짜 많이 가려가지고. 그래서 어쨌든 같은 일 때문에 만났고 네가 이제 자유 시간이 맞아. 주어졌을 때. 그 슈프림 매장 너무 예쁜 게 많더라. 그래서 규민이도 내일 갈 건데 뭐 같이 갈래? 이래가지고 같이 가게 됐잖아. 그치? 맞아. 누나도 같이 가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재밌긴 했어. 그 이게 우리 둘이 같이 슈프림까지 걸어가고 해가지고 얘기도 하면서 맞아, 이제 친해지고 막 그래서 재밌었는데 한편으로는 조금 걱정도 조금 되긴 했던 게 이제 아 이게 사람들이 또 이거
여행지에 이렇게 둘이 같이 있으니까 이거 좀 오해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우리가 딱 슈프림에 갔는데 맞아. 원래 슈프림 문을 딱 열자마자 한국인 분들이 너무 많은 거야. 맞아. 진짜 우리가 뭐 눈을 맞추거나 상의를 하거나 뭐 한국 사람들 분들 계시면은 조금 떨어져 있자라고 이런 상의도 없이, 문 열자마자 한국 분들 계시네 나 이쪽 가야지 하니까 누나가 바로 반대쪽으로 끝으로 가가지고 우리 끝까지 막 쳐다도 안 보고 막 그렇게. 근데 그 분들도 약간 궁금해하셨잖아. 맞아. 뭐, 왜냐면 이제 그 무리 분들은 규민이를 알아봤으니까 같이 온 저분은 누굴까. 근데 나도 이게 이쪽만 다 봤거든. 나 저쪽을 보고 싶었는데 고개를 일부러 옷을. 옷을 너가 있는 쪽도 나도 한번 보고 싶었는데 그쪽에 되게 있었으니까 그리고 누군지 궁금해하시니까 고개를 돌릴 수가 없었어. 그래서 여기만 보고. 맞아. 처음에 안 친했을 때 저도 그 김현우 닮았다는 걸 봤다. 김현우를 따라한다라는 그런 썰을 봤다. 그래서 내가 너한테 물어봤었잖아. 이거 어때? 근데 실제로 봤을 때 좀 비슷해? 내가 봤을 때는 그 뿔테랑 그 약간 입 가리고 얘기하는 거? 그 제스처가 내가 봐도 약간 비슷한데? 따라한 것 같은데란 생각을 하긴 했어. 그래서 나도 궁금하긴 했거든. 평소에? 아니면 아이씨. 오늘? 너 진짜 어이없다. 야! 오케이. 아 미안합니다. 근데 내가 차에서 너 우는 거 따라해봐. 미안해. 우리 서로. 미안해. 진짜 미안해. 오케이.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이 포즈 같은 경우에는 이거 사실 진짜 나 어렸을 때부터 이러고 있어가지고 입 가리거나 막 이런 거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사진 보면은 막 이러고 있는 사진들이 진짜 많거든. 그래서 애들이 막 그 썰 돌 때 막 사진도 많이 보내고 그랬어. 막 김현우병 막 이렇게 애들이 막 보냈었어. 근데 이거를 뭐 하나하나 해명하면 진짜 너무 구차해지는 것 같고 뭐 어떻게 보면은 김현우병이 이제 한 차례 홍역처럼 왔다 가지 않았나 해서 좀 어쨌든 그분한테 좀 죄송하네요. 따라한 적은 없고 원래 좀 어쩌다 보니 비슷하게 겹치는 부분들이 있었다. 맞지? 습관적인 거. 또 모르지. 그분이 너무 인상 깊어서 그 이제 그 병이 이제 마음속 깊은 곳에 있다가 막 폭발한 걸 수도 있긴 하지. 그렇게 하고 또 우리가 또 풀 게 있나? 너는 내 첫인상 어땠어? 그때 나는 처음 보고 너무 훈훈하긴 한 너무 훈훈해지긴 하는데 진짜 미인이라고 생각했어. 아 진짜? 왜냐면 처음 봤을 때 카메라에 찍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카메라에 찍히면은 실물보다는 거의 무조건 너프돼서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실제로 딱 영준아 보니까 얼굴도 진짜 막 새끼손톱만 하고 새끼손톱만 하고 얼굴도 비율도 진짜 좋고 딱 연예인 같은 느낌이 나더라고. 그리고 또 처음 만났을 때 누나가 힐을 신고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진짜 비율이 엄청 좋더라고. 그리고 성격도 너무 좀 내가 혼자 남자고 그래서 또 낯도 많이 가리고 말을 거의 안 했는데 영준 누나가 옆에서 옆자리에 있었는데 계속 이제 조금씩 케어를 해주더라고. 왜냐면 너무 여자들 사이에서 있고 나는 같이 나왔던 사람으로서 그런 질문들 있잖아. 우리가 너무 자주 받는 질문들 그걸 막 사람들이 쏟아지니까 너가 어떻게 느낄지를 아니까 약간 되게 구출해주고 싶은 마음? 사실 나도 물어보고 싶은 게 있지만 좀 많이 참았지. 맞아. 그런 거를 진짜로 누나가 많이 신경을 써주는 게 느껴졌어. 그 약간 저도 막 이런 질문 많이 들어봤었는데 이게 조금 대답하기 곤란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런 건 하지 맙시다! 이렇게 막 정리해주고 막 그래가지고 맞아. 되게 고마웠었지 그때. 그러면은 여기까지 여기까지 하고 고민 상담 같은 거 한번 해볼까? 오케이. 좋아. 오케이.